진동 울리는데요? 예린 선배님 전화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예린아, 너 좀 나와봐. 빨리. 어떡하면 좋니?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돼? 내가 아무리 너네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? 내가 너네 엄마 속 좀 긁었다고 이 결혼 안 시키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. 네가 마음 좀 돌려내봐. 너도 재성이랑 결혼하고 싶잖아. 제가 어떻게 그래요, 어머니. 죄송해요, 어머니. 네 마음을 왜 모르니? 너도 속상하지? 이게 다 내 탓이야. 앉아? 네. 엄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? 결혼 엄마가 꼭 성사시킬게. 아, 주희가 뭐라 그래도 예린이만 확실하면 되지 뭐. 내가 만나봤더니 너랑 못 헤어지겠더라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품에 안겨서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어찌나 내가 마음이 짠하든지. 내가 그동안 예린이를 오해했던 것 같아. 사실 따지고 보면 걔 많은 애가 어딨니.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명절 때 되면 나 힘들다고 찾아와서 음식 만드는 것 도와주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나보다 더 챙겼어. 저도 알아요. 그래, 걔만큼 널 좋아하고 챙겨주는 여자가 어딨어. 예린이 만나서 마음 좀 풀어줘. 엄마는 이 결혼 했으면 좋겠어. 우리 방에선 아무도 도전 안 하는 거야? 저거 뽑히면 상금도 많고 단독 프로그램에 한류스타 될지도 몰라. 세호 씨, 한번 해봐요. 뭐 아이디어 없어요? 그래, 어제도 수영장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취재했잖아. 생각은 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요. 아, 저 어제 취재한 거 어떻게 나왔나 편집실 좀 가볼게요. 다 돼가? 오빠! 오빠! 어, 아, 왔나? 얼마나 열심히 길래 사람 들어오는지도 몰라.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이가. 그 수영장 실온도 분석 맞게 나왔는데 물에 빠지는 바람에 더 못 지어가 아쉽다. 넌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근데 네 그 사내 공무 소식 들었나? 우리 방에서도 다들 그 얘기야. 아, 그래? 오빤 뭐 좋은 거 없어? 아, 자, 이거 한번 볼래? 프로그램 기획안이네? 오빠, 이거 좋다. 아, 이거 공모에 내봐. 근데 그 완성된 게 아니라서 좀 그렇다.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? 그러면 네가 좀 도와줄래? 오케이. 상금 타면 맛있는 거 사줘. 이 부분이 괜찮지 않나?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그래, 그럼 이 부분 따갖고 세인이가 멘탈 멋있게 만들어봐라.